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런 데는 자주 다녀보셨어요? 그냥 가끔 가다 가끔 다녔어요. 가다. 네. 근데 어머니, 모르겠어. 나는 이게 좀 먼저 말이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. 네. 근데 엄마가 지금 사람 때문에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은 형국이시고, 또 한편으로 보면은 뇌가 정말 스트레스가 지금 어마어마하다 하시거든요. 다른 건 아니고 자식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자식도 사람이니까. 그럼요. 아들이 걱정이라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왔어요. 근데 어머니, 아들내미가, 미안해요. 나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해드릴게요. 네. 아들내미가 몸은 남자예요. 근데 속에 사주를 들어보면은 여자 사주가 껴있다 보니 아이가 조금 섬세할 수 있고, 소탐할 수 있고, 예민할 수 있고, 과민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게 미안해요. 조금은 4차원적인 것도 있고, 자기만의 틀에서 이 아이가 뭔가 굉장히 허우적될 수도 있는 아이의 사주라고 해요. 네.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, 아들 내미가 어머니, 이걸 어머니가 아시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, 지금 뭔가 모르게 아이가 결심이 서요. 근데 또 하나는 이게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내미가 어머니 애인이라고 데리고 온 적이 있었죠. 네. 근데 엄마 아들이요. 좀 별난 사랑하죠?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. 근데 근데, 이 아이가 네. 여자가 되고 싶대요? 우리 아들이? 그게 고민인데요. 어디서 제가 한번 여쭤보러 갔더니요. 아이한테 그 선녀 신이 속에 들어와서 그렇다고들 막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걸 이해가 안 가거든요. 여기 있는 선녀. 글쎄요. 선녀신이 들어와. 그럼 나도. 나도 선녀가 있는데. 근데 어머니,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, 죄송해요. 그것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그럼 대한민국 박수무당들 다 선녀 모시고 있는데, 다 그래야 되게. 아니에요. 이게 어머니 미안한데, 아들이 타고난 게 그래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게 어머니 지금 아들내미가 수술한다 그러죠? 네. 여자가 되고 싶다고. 네, 성전환 수술하고 싶어요. 안 돼요. 왜냐, 이게 어머니, 저는 손님층이 좀 다양해요. 네. 저 고위에 계신 분들도 있고, 진짜 서민들도 계시고, 진짜 흔히 말하는 영세민들도 계시고, 저는 그래요. 네.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동성연애를 하신다든가, 뭐 흔히 말해 성전환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가 되셨다든가, 제가 용군TV에서 한번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,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이 오셨었어요. 근데 그렇다 보니 저도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많이 오고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. 그렇죠. 근데 아들내미는요, 어머니 수술을 해요. 100% 후회해요. 지가 후회한다고요. 네. 왜냐? 있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, 아들 같은 경우에는. 그렇죠. 근데 미안해요, 어머니. 남자의 맛이라는 게또 있어요. 네.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아들내미가 무지 힘들어할 거고, 무지 후회를 할 거예요. 근데 아들내미가 지금 이렇게 자꾸 헛바람이 들 수밖에 없는 게, 옆에 주위의 친구들이 네. 어찌 보면 자꾸만 부추기는 게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아들내미가 엄마를 닮아서, 아니구나, 이 집은 아빠도 곱상하게 생겼구나. 엄마 아빠를 둘다 닮다 보니까 아들내미가 좀 곱상하고 선이 좀 고울 수가 있겠다 그래요. 네. 근데 이 아들내미를 옆에서 자꾸만 주위의 친구들이, 뭐 그쪽 부류의 친구들이겠죠, 친구들이 자꾸만 아들내미를 들쑤시는 게 있어요. 네. 인바람이라 그래요, 이거를. 근데 그렇다 보니 아들내미가 공허함도 크고 어떻게 보면 외로움도 큰 아이인데, 그 네. 말에 자꾸만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, 지금. 미안해, 엄마. 이거는 아들내미가 괜히 입설 구설이고, 어떻게 네.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내 빗대를 잃어버리는 꼴밖에 안 돼요. 이건 어머니 아들내미 미안해, 굿좀 해요. 글쎄요, 어떻게 좀 잡아주세요, 선생님이. 이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잡아야 되고. 근데 또 옆에 짝지가 있잖아. 그 짝지는 원하지 않아. 근데 옆에 친구가 둘이 있대. 우리 얘기하는 말이 그래. 여기 오빠야 옆에 친구 둘이가 있는데, 이둘 때문에 자꾸만 이 오빠야가, 뭐냐,
이상한 자꾸만 뭐 한데 이거 뭐로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이게 진짜. 저도 잘 몰라요. 아니 그렇게 술을 먹네 휘둘러 다니면서.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. 원래 안 그랬는데. 안 그랬어요. 착하고 그랬는데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진짜 술도 먹고 막 사람도 몰라볼 정도로 먹고 취해서 들어오는 일이 많아요. 어머. 엄마 집에 여장도 한다. 그래요? 보여주는 게 그래 아들내미 그 이상한 호치꼬리 뭐 친구들이랑 몰렸다 그 둘이 문제네 이거 끊어내야 돼요 어머니 아 어떻게 좀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뭐 미안해요 굿 좀 합시다 우리 아들내미 마음 안정되고 네. 주위에 사람 정리될 수 있게 아 그러면 괜찮을까요 미안해 어머니 애인이랑 헤어지게 할 순 없어요 네 근데 이걸 막아야지 그렇죠 이거부터 우리 막고 생각합시다 어머니 아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. 선생님만 믿을게요. 정말로 네. 살려주세요. 네. 네.